시작하죠. 근데 아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 휑한데 정말? 대박이네 여기. 바로 그냥 켤게요. 네, 비유 키고요. 아이라스 정렬. 그다음 리필드 사이런, 스모키 사이런 모두 바로바로 키고요. 그냥 바로 켤게요 다. 따로 절차 없이. 그리고 항공기 무게 오늘 1768이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테이크 웨이트 142,000. 네, 이렇게 잡죠. 무예요는 가끔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여러분 겹쳐 있네요, 지금. 그리고 헥토 파스칼 TS 테살로니키 완전 롬5 헥토 파스칼이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 모드 그다음 이니셜 클라임 1000피트고요. 11,000까지 그냥 바로 올리죠. 바로 저 APU 온 되면 푸시백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닛 데이터 코스트 인덱스 50, 순환고도 11,000. 정말 빨리 갑니다. 그리고 금방 끝나요. 아주 이륙하자마자 아마 바로 또 내려가야 되고, 그러면서 서클링 해야 되고, 정신없을 거예요. 아 여기 시드죠. 시드 아모나 봅시다. 트랜스알트 6000피트고요. 전이고도 6000입니다. 그리고 플랩스 1 외부온도 50도 정도 설정하죠. 2시, 2시 전에는 아니고 2시쯤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러시 안노님. 네, 이렇게 됐고요. 항로는 다 짰고요. 네, IRS 정렬까지 6분 남았고요. 빠른 실행을 위해 오늘은 엔진 넘버, 엔진부터 먼저 가동시킬게요. 그냥 엔진 넘버 2 스타트, 비컨 라이트 키고요. 분리되어 넣죠. 대구 공항은 지금은 아직 없지 않나요? 그냥 빠른 스타트를 위해서 엔진을 먼저 켰습니다. 네, 그러시죠, 준준이님. 747, 380을 들고 오셨나요? 이런. 거기 엄청 작은데? 여기 완전, 뭐지, 이거? 테살로니키 공항. 오늘 16번 활주로라서 저희가 저기 활주로, 저기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엔진 넘버 원 스타트.
네, 온라인까지 4분 남았고요. 지금 엔진은 전부 다 켜져 있습니다. 엔진 모두 노멀. 그 다음 바로 그냥 미리 다 준비해 놓을게요. 그 스포일러 암, 플랩스 1, 그리고 오토 브레이크 맥스. 아, 됐고요. 그리고 APU 블리드 오프, APU 마스터 스위치 오프. 그 다음 캐빈 크루 레디. 미리 다 눌러놓죠. 네, 다 됐습니다. 이따가 이제 온라인 되고 나면 3분 남았습니다. 바로 택싱하죠. 저도 그냥 바로 택싱하고 그냥 원래 맞출게요. 잠깐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 네, 바로 택싱을 하겠습니다.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 네, 택싱하면서 GPS 온라인 맞추죠. 택시 라이트 온. 네, 오른쪽으로 돌고요. 올플레이어로 하셨나요? 멀티플레이를? 올플레이로 하셔야지만 보일텐데. 설마 이거 이렇게 먼저 해놓으면 GPS 연결 안되는건가? 설마? 한 1분 남았을 것 같은데. 어, 됐네요. 이제 GPS 연결됐습니다. 다행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링님. 고구마링, 양파링. 고구마링이 있나 근데 진짜? 그럼 과자 없죠. 그냥 고구마 깡. 맛있겠다. 아, 그리고 런웨이 라이트, 랜딩 라이트, 테이크오프 라이트, 스로브 라이트 온. 그리고 스포일러암, 플랩스 1, 오토 브레이크 맥스. 바로 테이크오프 할게요. 어, 마이크를 끄고 얘기했네요. 네. 마이크를 끄고 또 한참 떠들고 있었어요. 네, 바로 테이크업 할게요. 무이에어 6-3 클리어 포 테이크업. 테이크업 플렉스 토가
V1 로테이트. 파스 레이트 기어업. 오늘 전위 고도는 6,000 피트입니다. 스러스트 클라임. 플랩스 업. 지금 3위 NX로 하고 있어요. 3위 디폴트가 뭐 NX로 하나 디폴트로 하나 불안하기 마찬가지라. 오토파일럿 원 인게이지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들 텀을 좀 주세요. 이거 오늘 들어가는 공항은 되게 작은 공항이고 백트랙 택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륙하고 나면 다음 기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활주로에서 다시 되돌아서 터미널로 들어가야 돼요. 오 뭐야 사운드. 오늘 비행은 되게 짧은 비행이에요. 한 30분도 안 됩니다. 네, 전위고도 도달했고요. 기압계 스탠다드. 스포일러 뒷상. 네, 날씨는 안 좋긴 한데 이게 구름 보면 저쪽만 좀 먹구름 있는 느낌이네요. 저기 봐. 네, 25분 정도 비행해요. 벌써 수면고도 도달하네요. 러네이 라이트, 랜딩 라이트 모두 끄고요. 정말 금방 가는 비행인데 착륙은 되게 어려운 비행일 거예요.
부산 대구는 더 짧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잠시 뒤에 고도 하강 시작하고요. 오늘 들어갈 공항이 스키아토스. 네, 들어가십시오, 석구리님. 지금 트래픽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오늘 공항 아이레스 없어요. 1번 활주로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서클링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4,000피트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 로컬라이저 DM이라고 해서 로컬라이저만 존재를 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6,000 그리고 쭉 내려가는 거네요. 네, 여기에서 4,000 잡으면 되겠다. 4,000 잡고 네, 1번 활주로 오시면 돼요. 어차피 여긴 다 비주얼이에요, 이제. 네, 화이팅! 화이팅! 네, 3위 NX 그거 하시면 여러 가지 좀 절차가 더 많은데 그거 하셔야 될 텐데 섣불리 그거 하시면 디폴트 하시다 그거 하시면 절차가 많아서. 그리고 여기 라이트를 켜주셔야지만 여기 제대로 보이실 거예요. 좀 밝게 1번 쪽으로 들어오세요, 하스타님. 1번 쪽으로. 그리고 오늘 도착 공항에 KNH 스키아토스 1015고요. 네임플레이트가 아예 안 보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25도 템퍼러처. 그리고 아, 여기도 아마 6000, 아 트랜스알 4000이네요 그리고 디시전 라이트 1591피트에요 1591피트고요 네, 곧 고도 하강 또 시작합니다. 여기는 들어오실 때 네, 아무튼 그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 그냥 이렇게 들어오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러면 난이도가 확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에 비해서 네, 좀 더 수월하게 들어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건 개인 선택입니다. 사실 저희는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비행은 서클링 통해서 1번 활주로로 이렇게 들어오는 고난이도의 랜딩 챌린지를 위해서 일단 오긴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1번 활주로 안 잡으신 분들은 항로가 제대로 안 보일 거잖아요. 그럼 또 괜히 착륙이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건 개인 선택에 맡길게요. 180도 더 하면 돼요. 1번에서 그럼 19번이잖아요 그럼 활주로는 맞은편은 그냥 180도 더 하시면 돼요. 19번 활주로예요. 맞은편이
네, 곧 이제 4000피트까지 내려가죠. 디스플레이 안 뜨고 뜨는데 빨간색 테두리를 밖에 없는데 그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빨간색 테두리? 빨간색 테두리? 이거 디스플레이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 한번 라이트를 켜보세요, 라이트. 정렬. 네. 그 이거 정렬 ILS 이거 정렬 내부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돌리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8분 정도 걸려요. 네, 고도 내리죠. 4000까지 내려갈게요. 고도 하강. 아, 여긴 정말 저도 이게 이번에 착륙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원래는 그렇게 시동할 때 정렬을 해야 돼요. 원래는. 도리진님 벌써 내려가시네? 왜 안 내려가 이거? 내려갑시다. 한 2000으로 내려갈게요. 네, 속도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런데 8분 정도예요. 8분 정도. 총 8분 정도 걸립니다. 네, 고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프로치 페이즈 컨펌. 라이트 다시 모두 켜고요. 테이크오프 라이트까지 모두 켜죠. 네, 고도 하강하고 있고요. 오토브레이크 미디엄. 4000으로 들어가고 결심 고도가 지금 1591피트죠. 1600피트. 여기까지 1600피트로 진입해야 되네요. 아이레스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끼셔야 돼요. 그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렬이 시동 걸자마자 그 그냥 배터리 전원 넣고 외부 전원 넣고 뭐 하자마자. 그리고 APU 같은 경우는 항공사마다 룰이 다르고 공항마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APU도 그 항공 연료 써서 하는 거라 공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동 제한, 네, 구동 시간 제한 그런 게 있어요. 네, 원자로 15 헥토파스칼이고요. 오늘 전위 고도는 4000피트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GPU랑 APU랑 보통 원래 항공료가 더 비싸대요. 그래서 APU보다는 GPU를 더 많이 쓴다고 저는 구글링에서 봤고요. 그리고 그거는 가격이 매번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뭐 GPU든 APU든 네, 그냥 절차만 일단 익히시면 돼요. 어떤 게 정답이다? 어떤 게 뭐 그런 거는 굳이 여기서 얘기해봤자 의미가 좀 없고요. 저도 출근하기 싫은데.
네, 4천 피트인데 얘 왜 이렇게 가지? 미쳤어. 플랩스 원. 네, 4천 피트로 여기로 찍고 그다음 203도로 방향 전환하죠. 야, 스폴라. 얘 왜 지금 어디로 가지? 참. 배터리 켜고 GPU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IRS 스타트 하시면 돼요. 네, 항로 이탈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플랩스2 4000피트 유지하고요. 그 다음 1600피트까지 내려가죠. 적당히 하강하면 맞는 거고요. 너무 빠르게 하강한다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돼요. 원하는 고도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에어버스는 여기 눌러주면 버튼을 누르면 위로 누르면 에어버스가 컴퓨팅해서 자체적으로 고도 설정한 다음에 가는 거고요. 고도를 하강하든 상승하든 땡기면 조종사가 설정한 고도로 네, 설정해서 내려가거나 하강 뭐 올라가는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땡겨가지고 4000피트 맞춰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매니지하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스캐토스 네, 지금 출발하셔도 금방 도착할 거예요, 여기. 네, 여기서 203호로 돌리죠. 그리고 1600피트까지 내릴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1600피트까지 쭉 내려가서 이렇게 선회해서 들어가야 돼요. 네, 라이트는 전부 켰고요. 스폴람 뭐지? 네, 이제 천천히 내려가시죠. 해보는 거죠 뭐. 시뮬레이션이니까. 사실 이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지금 이 수준이 여기 천천히 내려오셔야 됩니다. 여기 막판에 완전 꺾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튼 203도로 들어가다가 약 디스턴스 여기선 표시가 안 되지만 10마일 정도쯤 지났을 때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8도로 꺾어서 공항 방향으로 선회해야 돼요. 사실 이게 MCDU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이 공항에서부터의 그런 디스턴스나 이런 걸 다 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감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리버 그 뭐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리버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 세팅에서 컨트롤 부분에서 그걸 리버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기면 올라가고 밀면 내려가도록. 네, 1600피트고요 지금. 여기까지 1600피트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가야 돼요. 네, 여기는 따로 뭐 ILS도 아니고 RLAB도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주얼로 가야 됩니다. 아, 귀엽게 4000피트에서 안 바꿨네요. 네, 10, 015 그대로고요. 사실 뭐 그리스 테살로니키랑 여기 가까워서 뭐 귀엽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8도로 우선해서 돌리죠. 이렇게 8도 맞추고요. 캐빈 레디. 네, 저기 보이네요. 조금 왼쪽으로 꺾어서 들어갈게요. 기어 다운. 플랩스 3. 오토파일럿 디스인게이지. 매뉴얼로 들어갑시다. 플랩스 4. 네, 이제 고도 내려가죠. 포즈 누르셔도 돼요. P키 누르시면 포즈라 그렇게 해서 순서를 맞추셔도 됩니다. 네, 런웨이 인사이트. 체크. 좀 천천히 내려갑시다. 살짝 왼쪽으로 와있죠? 좀 낮네요. 네, 애니미티님 어서오세요. 네, 파피 레드 3개죠?
조금 낮은데 이대로 들어가죠 이제. 네, 바퀴 두 개. 컨티뉴. 스트라드라이더, 예. 리버스.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네요. 네, 리버스 오프. 네, 여기서 택싱 다시 하죠. 저는 뭐 어차피 착륙했으니까. 오버런 안 하는지를 또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잘 착륙하시네요. 어우, 사고다. 어, 이분은 한국분 아니신가 보다. 고에요. 이탈리아. 쿨렁쿨렁쿨렁. 어이쿠야. 얼마나 무서울까. 오버런. 입수. 어, 사고. 으아. 여기 스키아토스 공항이에요. 그리스 스키아토스. 네, 나이스 랜딩. 여기 난리야 난리. 우와. 자칫 오버런인데 이러면. 오늘 무예어 대거 사고. 사실 난 디폴트라 제대로 반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비주얼이. 오우, 나이스 랜딩. 어, 근데 속도가 과연.
오버런 안 하고. 네, 브렉시님 정확히 보이네. 아란테님 정확히 보이시네. 나이스 랜딩. 네, 나이스 랜딩. 이 도장이 무슨 도장이죠? 되게 현란한데? 국방색인데 이거? 네, 바로 옆으로 빠지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되실 것인가? 이거 착륙 불가. 이건 착륙 불가. 착륙 불가. 고라운드. 나이스 랜딩. 오. 역시 나이스 랜딩. 나이스 나이스. 아, 예림님은 여중생이시구나. 죄송요. 일단 착지를 잘했는데. 빨리 내리셔야 될 텐데. 네, 테일 스트라이크 돼 있고요. 고라운드. 우와. 일단 사고고요. 과연 멈출 수 있을까? 못 멈출 것 같은데 이거. 고라운드 또 하시나? 우와. 네, 결국 사고로 마무리. 나이스 랜딩. 근데 747이 되게 불안하지 않아요? 그 특히 택싱하면서 살짝 러더만 쳐도 막 옆으로 갸우뚱갸우뚱 그래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오, 대박. 멈췄어요. 멈춰라 멈춰라. 이게 787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통통 튀어요. 이거 좀 787이 되게 많이 불안합니다. 747 다음으로. 네, 그래도 다행히. 네, 나이스 랜딩. 멈춰야 되는데 이제. 네, 델타 항공 맞아요. 네, 멈추겠네요. 이게 뭐지? 아, 네, 오늘 비행 수고 많으셨고요. 저분은 우리 크루 아니죠? 오늘 같이 한 아니겠죠? 블루스카이? 블루스카이니?